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이제 추석 불러야 되는데 오늘 이 철야는 사실은 한 달이 채 안 된 시간 가운데 준비해가지고 급작스럽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류는 자 말씀 볼까요? 참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13절 우리 합독하시죠.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비받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온 분도 계시고 식사도 거르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는 싸우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192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휴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뒤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전협정 치룬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상전쟁, 이념전쟁, 외교전쟁, 그리고 땅굴을 파고 간첩을 보내고 그럼 북한에서 우리 간첩 보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북파 공작원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그런 뭔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이 한시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쟁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전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먹혔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이 막아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쁘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현실적으로 24시간 껴있는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밥 먹을 동안 우리 주님 잊어버리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때문에 근심하느라고 차별금지법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소리 들으면 속상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성애니 뭐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있는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처럼 이 땅에는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끝나지 않는 전쟁,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산업혁명 전과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약 200년간 세계 온도가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는가. 산업혁명 전에 세계 평균 기온이 13.8도였대요. 평균 기온, 1년 평균 기온, 전 세계. 근데 2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냐? 약 15도에 근접했어요. 1.2도 오른 거예요, 평균. 대단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도 때문에 지금 올 여름 무지무지 덥지요. 열대야가 29일째 되고 있어요. 30일 넘었어요. 근데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올 여름이 가장 앞으로 가장 차가운 여름일 것이다. 내년에는 더 더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온도 평균 기온을 15도로 봐요. 근데 평균치가 15도에 근접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2015년에. 안 지켜지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자꾸만 탄소, 공장 돌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 탄소가 늘어나니까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그래서 이거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키지 말자, 자동차 타지 말고 걸어 다니자, 뭐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우리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린 거예요. 우리 매일 주고받잖아요. 매일. 그 매일을 지우지 않으면 탄소가 많아진대, 이 나라에,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줄잡아 하루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80억 인구 중에 매일을 주고받는 그 인구가 23억 정도 된대요. 23억 명이 매일을 주고받는데 내 매일도 지금 잔뜩 쌓여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을 하나 쌓아두면 탄소가 4g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고양시에도 그것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매일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지워놓지 않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돌려야 하고 그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탄소가 배출되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매일 하나를 지우면 탄소 배출을 4g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억 인구가 하나의 매일을 지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배출되는 탄소 양이, 놀라지 마세요, 경유자동차 3,342대가 1년 동안 매연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을 지우는 것하고 지구 온난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에 신경 쓸 때에 마귀는 너무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우리 턱 앞에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어요. 뱀을 뱀으로만 본 거예요. 뱀을 뱀으로 볼 게 아니라 뱀을 사탄으로 봐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을 뱀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싸울 생각을 못했고, 싸우지 않으니 무슨 수로 이깁니까? 싸워야 이기든지 지든지 하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적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남한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쪽 남쪽역의 펜션에서 제1회 공산당 수련회가 열렸어요. 플랜카드 걸었어요, 밖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왜냐?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 안 잡아가. 그런 시그널을 계속 사법당국에서 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못하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성경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안에 종교를 제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나이키에서 갑자기 신발이 안 팔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뭘까? 신제품을 내놔도 안 팔려. 근데 나이키만 준 게 아니에요. 아디다스도 줄었어. 아시스도 줄었어. 아주 같이 연구를 해봤어. 왜 그런가? 어느 한 회사만 줄었다면은, 여기 매출이 줄어든 게 경쟁 업체에 넘어갔다면 이유가 되겠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일본의 게임회사 닌텐도. 게임회사 닌텐도가 그때 엄청나게 팔려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게임하느라고 농구를 안 해. 이게 진짜예요? 애들이 밖에 나오질 않는 거야. 공을 안 차. 공을 차야 신발을 신고 떨어뜨리지. 농구를 해야 신발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딱 나이키의 적은 아디다스가 아니다. 나이키의 적은 닌텐도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어떤 제3자를 내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바, 지금 진짜 전쟁, 아니 성경만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진짜 전쟁, 혈과 육에 대한 전쟁 아니고
성도끼리 싸우는 건 바보 멍청이 하는 짓거리야. 목사하고 장로하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보 천치나는 짓이라고. 장로교와 통합측과 합동층이 싸우는 건 죽어야 돼, 그런 것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는 거는 미친 것들이요. 응?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싸우는 것은 그거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런 싸움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진짜 적과 싸워야 된다. 근데 마귀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움 붙여놨어요. 그 전에 남과 북을 싸움시켜놔서 갈라놨잖아. 이제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동서 갈라놨어요. 그러더니 남녀를 갈라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갈라놨어요.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싸움 하지 말고 진짜 배기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원수 마귀를 이기는 진짜 배기 싸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진짜 싸움, 전자 형태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도 추세가 자꾸 달라져요. 옛날에는 남과 북이 총으로 맞대 싸웠어요. 탱크 밀고 내려올 때, 옛날에 우리는 소련제 탱크 밀고 내려올 때 우리 남한에는 맨주먹으로 버티고 싸워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탱크 밀고 내려와도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냐? 아파치 헬기가 있어요. 탱크를 잡을 수 있는 헬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뭘 만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20년이 넘도록 핵무기 만들겠다고 난리법석 떠는 거예요.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되고 탱크에는 탱크로 맞서야 되고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두뇌의 젊은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이버 전사를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몇 명이냐? 약 6,800명. 6,800명에서 7,000명이 무슨 짓을 하냐? 밤낮으로 걔들이 컴퓨터 배워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느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해킹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해킹하고 군사시설 해킹하고 비트코인 해킹해서 훔쳐가고 이런 주식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와 비교할 수 없는 싸움. 그러면 그런 전쟁들은 시시한 전쟁이냐? 탱크 100대, 1000대가 하는 일을 훨씬 능가하는 피해를 우리나라 입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내놨고 있지만은 영동 지원에서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성별 정정해 준 거.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피부양자 허락해가지고 실질적 동성 부부를 허락한 사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사이버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 부흥회 하고 다니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 명 집회하는 거. 내가 답답해서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7만 명이 왜 모였냐? 왜 모였냐? 뭐 때문에 모였냐? 전도 집회한다고 7만 명 모였다. 그건 평화로울 때 하는 거예요. 똑같은 7만 명이 모여도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와 싸워야 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로스쿨 아이들 수련회하는 데 갔어요. 기독교 로스쿨 학생들 한 50여 명 모였어요. 걔들이 7만 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집회하는데 강사보다 더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 걔들이 나중에 검사되고 판사되고 변호사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마귀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변호사들이 2천 명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이야. CLF 깜짝 놀랐어. 회원 2천 명, 평화
자유, 인권.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왜 대법원에서 그런 어이없는 일, 9대 4로 조희대 대법관을 중심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발생을 했느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다 넘어갔어요. 100만 명이, 20만 명, 10만 명이 모여도 보도가 안 나와. 9시 뉴스. 근데 동성애 지지자들이 10명만 성명서 넣으면 딱 메인 뉴스에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말. 왜 이러니? 우린 억울하지요. 근데 억울하다고만 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저도 처음에는 억울하다, 언론이 편향됐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뒤집어 놔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닦아와. 그냥 돌아서서 가슴만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한번 당했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언론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못하는 거야. 말만 하고 걱정만 하고. 오늘 여기 모여있다 흩어져서 가면 끝. 안 돼요. 오늘 반드시 뭔가 하나 이루고 가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사이버 전사가 돼야 된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3명이 10년 동안 목 내놓고 돈 안 벌고 출세 안 하고 승진 안 하고 변호사 돼가지고, 이들은 변호사 된 목적이 그것 때문에 변호사 된 거예요. 뭐냐? 동성애 합법화 이루자. 그래서 10년 전부터 계속, 처음에는 택도 없이 졌지요, 그들이. 그래서 기각당하고.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1심에서 기각당했어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 세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2심에 또 들이대가지고 이겼어. 그러니까 1대1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어떡을 항소했지.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져버렸어. 왜? 우리는 그들만큼 목숨을 안 내놨어요. 걔들은 목숨 걸어버렸어요. 돈 안 받아도 돼. 승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돈을 줘야 돼. 우리는 바쁘다고 안 해버려. 우리는 이놈 오면 나는 안 가. 보기 싫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지금 한탄만 할 때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옛날에 그 실패했던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오늘 8월 23일 날 금요일 날 왜 모였는지 아세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영동예원에서 뒤집어지고 그 거를 보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이버 전사 만들기 위해서 이 밤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돈을 모아야 돼요. 돈. 돈이 있어야 사이버 전사를 키우든지 뭐하든지 하지. 두 번째,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따 이용희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할 거예요. 젊은 애들 쓸데없는 인터넷 하지 말고 일주일에 3시간만 투자해라 이 말이에요. 유튜브만 보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일주일에 3시간만 투자해가지고 귀찮고 힘들지만 로그인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런 낌새가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몸이 안 가도 돼. 손가락만 가면 돼. 마음만 가면 돼. 누가 이따위로 판결했냐? 99% 도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아무래도 눈치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례로 최근에 이용희 교수님이 동성 동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동성 부부라는 말이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동성 부부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뉴스에서 맨날 동성 부부, 동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가 어디가 있어? 동거하는 동거인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해가지고 사이버에서 계속 그거 잘못된 거다 기자들한테 메일 보내고 항의하고 했더니 동성 부부란 말이 없어졌어요. 인터넷 보면, 인터넷에 보면 개독교, 목사, 이게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개독교, 목사, 그거 요새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잡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교회 100개, 1000개 세우는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니까요.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 눈 떠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 보이지 않는 손가락 전사, 거룩한 손가락 전사, 핑거 솔져. 나 이렇게 영어만 하면 몸이 오글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7천 명 사이버 전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는 적어도 3천 명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지만 몇백 명도 안 돼. 제가 지방에 갔을 때 이거 이런 거 말해도 되는가? 장로님 아들이 사이버 전사야. 아주 두뇌가 우수해가지고 뽑혀가지고 특채돼가지고 높은 이제 계급 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하고 있어요. 북한 애들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밀리는 이유가 이것에 있어요. 유능하고 잘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키워야 하고 투자해야 하고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경험 쌓아가지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계속 해봐야 뭔가 키워질 거 아니야. 그럼 한 10년 걸려요. 제대로 된 인물 하나 만들려면. 그럴 거 아니요. 가르쳐서 투자해서. 그래서 써먹을 볼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니까 써볼 만하면 대기업에서 홀딱 스카우트해서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야.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 그럴 나라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천 명이 목 내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감시받아가면서. 그러니 우리가 못해보는 거예요. 중국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 숫자도 모르는데 약 40만 명이 있어요. 그 40만 명이 우리나라 선거 때 개입을 해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는 트럼프를 밀어요. 중국에서는 자기의 친화적인 의원들을 계속 단성시키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미사일 100개 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길거리 전사도 필요하고요. 서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국회 조배석 의원 같은 분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해야 하고요. 나 같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 전사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해 줄게요. 중국은 약 40만의 사이버 전사가 있는데 장차 330만 명까지 키우겠다는 전략, 이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세상에 가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득세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매치기들이 화개치고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뭐 하느냐? 보이스피싱해요. 걔들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창녀촌에 가야 죄를 지었어요. 옛날에는 바람 피우는 게 죄예요.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죄를 져요. 옛날에는 마약, 그러니까 마약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겠지요. 당연히. 마약상을 만나야겠지. 근데 지금은 택배로 마약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 지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밤새껏 뭘 하는지 몰라. 이것에 다 있어요. 세계가.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들어가서 싸워내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이곳에 눈뜬 여러분들 이것에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상의 공간을 빼앗기면 눈에 보이는 땅도 빼앗긴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가상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사이버 용사들, 사이비가 아니에요. 사이버 용사들 되시기를.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한 5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먼저 제목을 눈으로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악과 대항하는 숨겨진 7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분명히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있듯이 제가 다녀보니까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악과 대항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숨겨진 진짜 백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 7천 용사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무장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온라인 영적 전사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저를 따라서 이 기도의 예복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